그동안 박봉으로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공무원.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정부가 역대급 공무원 보수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새며 배끝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25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6급 이하 3.1%, 5급 이상 2.3%로 결정했고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2만 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 원을 인상하되 7에서 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 인상은 어렵다던 정부가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로 발표되었지만 8, 9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3.3%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5% 인상이 결정됐었는데요. 2024년에는 8, 9급은 물론 7급까지 추가 인상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23년과 동일한 3.3%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7, 8, 9급 공무원은 최대 6.4% 인상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전달되고 최종 승인이 나면 2024년 인상률이 확정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역대급 공무원 임금 인상률. 내년에는 공무원 월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알찬 공시정보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공시이슈집이었습니다.